늦었다. 야! 너 죽는다고! 로터빅 코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지난 이야기. 정말 멋진 환상체 마탄의 사수를 뽑았다. 알고 보니까 마탄은 잘 썼어야 했다. 거기에 더불어 알레프 등급의 환상체 웃는 시체들의 산도 환상체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말쿠투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6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뭐야, 엘리아 나왔는데? 말쿠투처럼 생겼다. 저는 바빠요. 아직도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의 절반도 못 끝냈어요. 야, 여기 티페리트 깔아뭉개진 곳인데? 있죠. 추출 실험은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참가 실험 명단을 보았는데 제 이름은 없었더라고요. 저도 그 실험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야, 설마 말쿠투 인간 시절이야? 야, 인지 필터 벗겨봐.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건 참 슬퍼요, 그쵸? 야, 죽은 놈 봐. 고통을 못 이긴 나머지 바닥을 긁어내려 본 적 있나요? 듣기만 하면 굉장히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손톱이 빠지는 순간에 아무 느낌도. 얘 최근 애니메이션 카이지 봤네. 완전 씹덕이잖아. 비로소 무력감을 느꼈던 것은 그 순간이었어요. 아마 당신이 아니었다면 영영 알아차리지 못했겠지. 고마워요. 엘리아는 조급했다. 성급함은 흔한 실수를 일으켰다. 에이는 개지. 창립자. 그니까 내가 관리자니까 A는 나에게 있어서 사장님인 거야. 쓰레기 같은 새끼. 뭐야? 야, 말쿠투야? 뭐야? 야, 말쿠투 이상해졌어. 주워주세요. 뭘 주워달라는 거야? 주워주세요. 뭘 자꾸 주워달라는 거야? 개념을 주워줄까? 아, 죽여주세요예요? 아, 난 주워달라는 줄 알았지. 외면한다. 완전 쓰레기였구만. 엘리아도 나쁜 애는 아니었던 거야, 말쿠투. 어, 뭐야? 세피라 붕괴로 인한 클리파 발현은 세피라 코어 억제 필요. 어, what the fuck? 뭐야? 어, 왜 이래? 뭐야? 야, 말쿠투 이상해졌어. 이게 말쿠투야? 6단계까지 가면 되는 건가? 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일단 중간 정보. 여기서 존자리 감당하고 마타네 사수로 나 키워. 이게 뭐야 이거? 그럼 뭐야? 관상관리법으로 가자. 관상관리법에 의하면 이 친구는 머리가 금발이고 옆면 애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뭐지? BTS인가? BTS면은 애착심을 가져야지. 왜 일을 못하지? 어? 뭐야? 왜 일을 못... 어? 왜 갑자기 일을 못해? 왜 무슨 소리 나오지? 얘가 달성하려면 에너지 정제를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쉽사리 하게 해주지 않아. 작업 명령이 진짜 뒤죽박죽이야.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있어. 뭐야? 아니, 이런 미친. 뭐야? 존자라! 네가 이거 걸리면 안 돼! 너 그럼 가오 맞잖아, 이 새끼야. 아, 조졌다. 야, 이거 어떡해. 야, 존자리 전부인데, 여기. 잠깐만. 밑에 아무도 없지? 안 되겠어! 쏩시다! 아, 잠깐만! 쏘면은 사무직이! 에이, 모르겠다! 아, 달린다! 아, 안 되겠다. 야, 메모하자. 말쿠투처럼 행동하자, 말쿠투처럼. 말쿠투는 그, 다 그 메모해두잖아. 나도 메모해. 할 수 있다. 어지, 꺼져라! 야! 아, 진짜! 아, 젖었다! 아, 잠깐만. 어디 보자. 아니, 먹히잖아 결국. 아니, 본능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억압을 하면은 본능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늦었다. 야! 너 죽는다고! 아니, 나는 내 캐릭터들 못 버려. 나의 직원들은 자원이 아니야. 나랑 함께 갈 동료다. 됐다! 거의 됐어! 소개를 깜빡했다. 저는 점점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만들던 보고서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죠? 이름을 외운다거나 사사로운 몸짓에 일일이 대응해주기에는 상황이 밝지 않았다. 한 번쯤은 칭찬을 해줘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다.
병아리팬 귀엽네. 야! 네가 적어놓은 것 때문에 어? 기억말소 돼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시 적었어. 너는 폐기형이야. 내가 그 윗사람들한테 보고해서 너 폐기형으로 해놨어. 너 이제부터 갈릴 준비해. 너도 티페리트 따라간다. 가끔가다 관리자님은 저희를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 어? 솔직히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어. 저는 지휘팀이에요. 모두를 지휘해야 한다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서본 적이 없다면 몰라요. 관리자님도 느낀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수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요. 죽어가는 직원들의 눈빛을 들여다 본 적이 있나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피하면 안 돼요. 죽어가는 희생에 미안해도 안 돼요. 완전 네가 관리자의 적성인데 네가 관리자였어야 됐다. 직원은 소모품이 아니야? 사무직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걔들은 소모품이야. 그 모든 끔찍한 순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어! 아 얘도 결국 깡통이었어. 괴로워하는 건 관리자님 목으로 해주세요. 아 인지필터 다시 껴. 근데 묘하게 귀여운 맛이 있다. 똑바로 설 수 있는 의지, 빛의 씨앗 바라. 난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내가 진행하는 3단 캠페인도.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니 3단 캠페인 누가 시킨다고? 아니 너무 강제적이에요. 아니 관심 없다고요? 네, 초코파이를 줘요. 아니면은 게토레이를 줘요. 아니면은 콜라를 줘요. 아니 그저 어? 교장님 훈화 말씀이나 다름없잖아요. 왜 우리 부서만 이딴 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그냥 웃는 시체들의 산에 먹잇감이었어. 어? 이런 더러운 이 새끼들 올라내. 올라야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마. 어? 뭐야? 미셸이 자살했던 기사를 읽은 건 우리의 실험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였을 때였다. 미셸은 우리 중 제일 어렵고 소심했으며 물정을 모르는 직원. 아니 진짜 과장님! 창립자님 진짜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야? 푸드가 사람이었던 시절에 도우려고 하다가 지가 망친 건가? 그래서 에이 이 창립자가 와 이 미친년 감탄한 거야. 대충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호드 개까잖아 지금. 만약 우리가 지옥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땐 용서할 수 있을까? 신문기사를 구겨버린다 밖에 없어. 호드! 아 뭐한 거야 진짜! 호드를 한번 이번에 해보도록 합시다. 호드가 진짜 어렵다고 하니까 억자로 갑시다. 아니 호드는 완전 속수물이 돼버렸는데? 호드 왜 이래? 어! What the fuck! 내 스탯 돌려줘요. 이거 그거다. 나약한 직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아 그래도 능력치 낮아도 우리 종자리는 강합니다. 마이크투보단 쉬울 것 같아. 어 뭐가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거 별로 없는데? What the fuck! 아니 잠깐만. 야 그러면은 또 감소되면은 35 감소되는 거야? 씨 나 올라로 갈아탄다. 미친년 아니야 이거? 저희 직원들이 뭔가 불쾌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그 다리 멈춰주세요. 제발 멈춰줘! No! Don't do it! No! 제발.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유 화질구지.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야메라. 어차피 기억론 하면 살릴 수 있어. 드래곤볼로 살아요 그냥. 드래곤볼로 살려. 진짜 무슨 상관이야.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죽어 그냥! 왜 됐어?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란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모두 불완전해요. 용서는 적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평화를 위한 거라 사실을 깨닫는다면 좀 나아질까요? 예소드 합시다 예소드. 어! 호드!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겠어? 미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머리를 거스르는 실험을 하고 있어. 만약 네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너를 아끼는 다른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호드긴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니? 어이 뭐야. 일방적인 윽박지름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을 대신 채워준 건 카드맨이었다. 너 뭔데? 얘가 카드맨이야? 너무 그러지마. 어린 나이에도 이곳에 들어온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니? 모든 사람이 그랬듯 미셸은 카르멘을 좋아했다. 그건 거짓된 눈속임도 가식도 아니었다. 그럴만한 영악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회피했던 대답을 들었어야 했다. 미셸은 자신이 원하던 보답을 받았을까? 알 수 없다. 우리와 카르멘을 짓밟음으로써 그녀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다...
배신자네! 완전 이거 호드 캬루였구만! 캬루 또 너야? 관리자님은 자신을 마주하는데 성공하셨나요? 이곳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만회하고 매듭을 잘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한 짓은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이미 가라앉은 돌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듯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떻게든 이곳에서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진실로 타인을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죠. 전 자신을 위해서 위선을 떨어댔던 거죠.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얼 뿐이더라도 그로 인해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제 노력으로 인해 한 명이라도 누군가를 구하게 되거나 위로를 받는다면 그 긍지를 발포한 삼아 살아갈 거예요. 아, 너는 인지필터 씌워주면 안 돼? 그러니 관리자님도 같이 노력해봐요. 아, 이 무간주옥에서 무슨 힘이니?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빛의 씨앗 바라 20%.